윤택 씨가 잠시 쉬는 사이. 근데 자연인 어디 가세요 또? 저게 좋겠네. 어? 뭔가 찾으신 것 같은데? 뭔가 좋은 거 찾으셨나 봐요. 아이고 윤택 씨 고생했다고 이거 한 뿌리 두 뿌리 켜왔어. 한 뿌리씩 먹자고. 아이고 사만입니까? 아, 아까 찾으신 게 삼이었구나. 이게 4년 된 산양삼인데 아우 이 귀한 걸 일할 때 이렇게 종종 캐서 드신대요. 아, 큰 거. 아, 형님이 큰 거 드셔야죠. 아니 큰 거. 큰 거 먹어.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것도 내주셨네요. 야 진짜 이 산엔 없는 게 없네요. 아우 향이 좋다. 아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몸보신에 이만한 게 없죠. 지금까지 이걸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거 되게 뻣뻣한데요? 이따가 쓰지. 약간은 제대로 받은 거야 이제. 이제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땀 흘리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있고 가양삼까지 주시니까 뭐 기운이 펄펄 나네요. 약초는 약초 약초는 가시죠 형님. 네, 네. 가자고. 네. 뭐든지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자, 원기 충전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떤 꽃이 이뻐? 어떤 꽃이 이쁘냐고요? 여기. 알았어. 뭐야 이? 왜 꽃을 다 이렇게 따세요? 머리에 꽂으실 건 아니잖아요. 조금 이따 이제 이렇게 줄게. 아 그래요? 이 꽃도 집 주변에 일부러 심어놓으신 건데요. 금처럼 노란 빛깔의 금불초. 색색깔 고운 채송화까지. 아 예쁘다. 아이고 이쁜 꽃들을 모아놓으니까 진짜 예쁘다. 어 그 뭐야 묵이에요? 아 묵 같지? 이게 베이스야. 베이스야? 어, 뭐 만들 거야 이제 봐봐. 아 이거 저 비누 원료 아닙니까? 응 그래. 우리 집사람이 네. 아토피 그 피부 때문에 네, 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 4년 전부터 네. 만들어주고 있어. 꽃 넣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피부가 엄청 많이 좋아졌어. 이 비누만 쓰는 아내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비누를 만들어서 보내주신대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녹아. 산에 들어온 후에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책을 찾아보고 또 시행착오 끝에 자연인만의 방법을 찾으신 거라고 합니다. 그 약초물이요. 그걸 섞어요? 이거 섞어야지. 아, 그럼 약비누잖아요. 그렇지. 비누 만들 때도 이 약초물 꼭 넣어주는데요. 아 역시 약초맨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거야만 이제 제대로. 거기다가 부어서. 꽃을 이쁘게 넣어봐 여기다. 꽃을 넣으라고요? 야 이거 중요한 건데요 이거. 이거 이제 꽃은 네. 효능이 있는 거 가지고 마음을 전달하는 거야. 표현이 서툴러서 한 번도 말로 해본 적 없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사랑을 가득 담아 봅니다. 자 이제 네네. 기다리면 돼. 이거 굳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와 이 뒤에 모양이 제대로 나오고 아주 그냥 색깔이 나온 거 아닙니까? 쓰시면서 이제 그죠? 저도 사랑합니다. 예? 세상에 하나뿐인 약초꽃 비누네요. 아 예쁘다. 이제 슬슬 허기가 몰려오는 시간이죠. 오늘 저녁은 또 뭘까요? 또 던지러 오셨네? 그 여기 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야. 어? 가만있어 봐. 이거 조금 시원하게 들어. 그래? 어 뭔가 많이 잡힌 거 같은데요? 어제 튀김으로 먹었던 피라미드 보이고 오 산메기도 기대된다 오늘. 자 얼른 가시죠. 예 들고. 아 일단 그거를 끓여요? 끓여서 육수를 내야지. 아 육수로? 그럼. 매운 고추. 워낙에 잘하시고 하니까 믿음이 갑니다. 자신 있는 이 모습. 내 눈썹 봐봐. 응? 카리스마 있잖아. 자신 있잖아. 그렇죠. 응? 자 카리스마 있는 손길로 약초 된장을 넣어서 먼저 또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요. 어? 그리고 생선을 따로 건지시네요?
이걸 해서 빠요 또. 어, 빠여가지고 네. 조리로 걸르면 네. 살은 싹 빠지고 뼈만 남아. 아. 넣어가지고. 아, 만들 때는 좀 번거롭지만 먹을 때는 후루룩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을 수가 있죠. 와, 저거 들어가면 아주 그냥 아니 그냥 뭐 아유 기가 막히겠어요. 그럼 말도 못해 맛있어.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여기다 이제 네. 소면 끓여요. 아, 소면도 들어가요? 소면 죽이네. 어, 근데 매운탕에 넣는 것 치고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매운탕 이게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수 말이야. 어탕 국수? 응. 이야, 기가 막히네요. 개국물이 워낙 좋아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다양하게 요리를 해보다가 만들게 되셨대요. 아우, 침 넘어간다 진짜. 맛있지? 야. 야. 깊은 산에 울려 퍼지는 이 맛있는 소리. 아, 진짜 국물 마시는 소리. 으, 저 표정 진짜 맛있을 때 나오는 건데. 일단은 그 국물 자체가 말이죠 시원하면서 이 담백한 맛, 예? 그 칼칼하면서, 예? 입을 그냥 착착 달라붙는 이 맛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전 처음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는요. 예. 이거는 예.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거야. 딴 데서 절대 아, 먹을 수가 없어. 예. 지금의 행복을 찾기 위해 참 먼 길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 행복이 더 소중한 거겠죠. 인생은 정답이 없잖아. 그렇죠. 네? 없죠. 그래서 그동안 정답을 네. 모르기 때문에 네. 엄청 헤매고 어렵게 살았나 봐. 여기 들어와서 네. 그 인생의 공부를 네.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그거 배우면서 열심히 행복해 잘 살을 거야.